What's up, Indonesia? Don't forget to watch your suckers on Tonight Show! 사랑 브로디 마냥 마냥 We love Brody so KQ Entertainment. We have 10 members and we're so excited to be here today with Tonight Show. Our name Psychers means boys who travel through time and coordinates. We are traveling through time and space with music to see our Roddy. We were fortunately able to meet Indonesia fans through We Love You Indonesia back in April, and so we are very excited to be able to meet Indonesian Roddies again. And we hope that we would be able to have fun together. Good luck. 너무 많은 인도네시아 로디 분들께서 저희 무대를 같이 즐겨주시고 너무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저희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I remember the food there was really good. We ordered room service and there were lots of like really nice food that we tried out and I remember the members all liked it. I think the most memorable moment was definitely the stage. When we were performing on the stage, like the crowd's energy is truly insane. So that's the most memorable moment for me. Team. Yes, Love our you. Brother. Yeah. 저희는 그냥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다거나 서로 개개인의 자유 시간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I want to be hunter. Hunter has very nice muscle. 저는 유준이가 되고 싶습니다. 유준이가 먹는 걸 진짜 좋아하고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쪄서 저도 유준이 몸으로 다 먹어버리고 싶습니다. 저는 세윤이 몸이 되고 싶은데 세윤처럼 키 큰 삶에 그걸 살아보고 싶어요. 네, 이번 사이커스의 네 번째 미니 앨범 파스터 트위치 워치아웃은 사이커스만의 포부와 경고를 담은 앨범인데요. 이제 무작정 앞으로 나아가기만 했던 저희의 첫 여정을 지나서 이제 나를 믿고 내가 택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강렬한 어떤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일단 제작 과정은 저희가 위치가 사실 3집 인트로 곡에 이제 스포일러 경으로 좀 이렇게 담긴 저희가 처음으로 선택했던 어떤 방식이죠. 그런 식으로 약간 스포일러가 있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공들여서 만든 앨범이고 또 퍼포먼스적으로나 비디오적으로 굉장히 많은 쪽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안무적으로, 뭐 비주얼적으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좀 즐겨주시는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고 사이커스한테 지금까지 뭔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활동이지 않나 싶어서 저희도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백오프라는 곡이 있는데요. 제가 랩을 좀 어렵게 쓴 것 같아서 녹음할 때도 제가 쓴 거지만 좀 힘들게 녹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3집까지에서는 가사가 굉장히 직설적이고 생각을 담아낸 어떤 가사적으로 굉장히 확실한 기준이 있는데 이번 앨범의 가사들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아주 혼란스러운 저의 어떤 사이커스의 이 세계관 안에서의 모습들을 좀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와달라고 막 신호를 보내다가 갑자기 재밌다 그러고 이렇게 막 어떤 감정 상태가 굉장히 극적으로 많이 바뀌고 또 비럴스윗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거랑 차원이 다른 어떤 극적인 에너지를 좀 담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앨범이 저한테는 좀 많은 시도이자 큰 도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는 곡별마다 뭔가 다 느낌이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위치에서는 위치라는 뜻을 직역하면 이 위치라는 게 있어가지고 뭔가 제 나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사에 적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비를스윗에서는 뭔가 그냥 가사에 치중되기보다는 좀 목소리 톤이나 그런 걸 치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두 개로 봤을 때는 조금 이 노래에 좀 더 빠져들어서 거기에 좀 더 가사를 작업을 집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앨범이 저희가 퍼포먼스에 굉장히 힘을 많이 실기도 했고 이번 안무가 저는 역대 저희 안무 통틀어서 가장 난이도가 높고 퀄리티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퍼포먼스를 좀 집중해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부 깜짝 놀라 심장은 riot so treat core treat ever's a liar. 저는 음악방송에서 로디분들이 저희한테 상을 주시는 1등을 해보고 싶습니다. We are very excited to meet you guys again, so hope that we would have a blast when we get to meet each other again, and let's see you next time. 많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네, 저희도 정말 많이 보고 싶으니까요. 감사합니다.